스프링 눈썹 뷰러를 샀네요. 가격은 2,000원짜리고 짠! 한번 써볼게요. 얘는 내가 요즘 정신이 아주 오락가락해가지고 맨날 까먹어. 아무튼 잃어버려가지고 샀어요, 새로. 여기 또 이렇게 실리콘 2개 리필도 추가로 또 센스있게 또 넣어놨어요. 마음에 들어요? 좋아, 이런 친절함. 얼마나 잘 바짝 눈썹이 쓰는지. 어때요? 속눈썹 올라갔어요? 잘 안 보인다고요? 괜찮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, 이것도. 눈썹이 이렇게, 눈썹이 이렇게 있네. 눈썹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우, 눈썹이 있어. 들어줄게, 사실 그냥. 아우, 들어. 통과. 합격. 2,000원 치고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. 다음 아이템은, 어디 보자. 양말이 몇 개 샀어. 보여줄게요. 나 스포츠 양말이거든요. 나쁘지 않아. 요즘도 굉장히 스포티하고, 스트링 느낌으로 입었을 때 신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나쁘지 않은 양말. 가격은 하나 1,500원. 예. 이것도 양말 또 이거 두 개 또 샀거든요. 짠. 어때요? 단계별로 이렇게 컬러 블록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 양말이에요. 얘는 신사 패션 양말 3색 2,000원. 예, 뜯어보자, 그냥. 귀엽죠? 또 이제 여름 되고 봄 되고 하면은 양말로 또 포인트 많이 해서 신잖아요, 그죠? 또 패턴이 막 들어간 거, 막 요상한 거는 내가 또 잘 안 신게 되더라고. 약간 이렇게 뭔가 은은하면서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이렇게 색깔 배치가 있어야지 뭔가 신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구매를 한 양말이에요.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신어볼까요? 한번 또 이렇게 내가 또 영상 찍으면서 별의 별 걸 또 다 하네. 어때요? 괜춘 괜춘? 아이고 허리 나가겠네. 아이고. 양말도 괜찮게 산 것 같아요. 뭐 마음에 들고요. 이거는 이제 운동하러 갈 때나 시원하게 스트링 느낌으로 입고 싶을 때 신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. 예, 잘 샀어요. 마음에 들어. 양말도 통과야. 그리고 다음 또 뭘 또 샀냐. 또 오지게 또 많이도 했네. 또 다이소에서 쇼핑. 내가 팬티를 또 샀다. 팬티 짠. 봤어. 2,000원짜리 팬티. 삼각 인밴딩 삼각 팬티라고 써있네요. 저 같은 경우는 팬티가 되게 잘 늘어나서 금방 버려요. 왜 이렇게 잘 늘어나는지 모르겠어, 팬티가. 맨날 집에서 트워크해서 그런가? 맨날 이렇게 엉덩이 춤춰가지고 팬티가 늘어나는 건가? 자기가 뭐 집에서 트워크를 많이 춘다. 트워크를 많이 쳐서 뭐 엉덩이 부분이 늘어나 있다. 뭐 그런 분들. 네, 그냥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.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입어볼 순 없잖아. 그치? 이걸 입어보고 다음에 한번 뭐 얘기를 해줄게요. 뭐 어떤지. 오케이. 다음. 슬림형 양면 쌍꺼풀. 맞아. 아니, 쌍꺼풀 이렇게 진하게 있는데 뭘 또 쌍꺼풀 테이프를 사왔냐 라고 분명 궁금해 하겠죠? 쌍꺼풀 위에다가 이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면 쌍꺼풀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아닌가? 그래서 한번 샀거든요? 한번 붙여보자. 나 궁금해. 쌍꺼풀 위에다가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도 안 붙여봤는데 어떻게 붙여요? 뭐야 이거 어떻게 해? 뭐야 어머 뭐야 잘못됐어 하나. 버렸어.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. 정말 어려워. 이상하게 됐어, 그치? 뭐 살길이 붙었어. 내가 반대쪽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. 반대쪽. 아니, 쌍꺼풀 있는 사람들은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면은 어떤 효과를 볼까 너무 궁금했는데 별다른 효과 없는 것 같아요. 에이, 뭐야 이게. 되게 눈곱게인 것 같아요, 그죠? 뭔가 부자연스럽다. 재밌는 효과는 볼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요. 실은 내가 이거 붙이면 내가 쌍꺼풀 없어질 줄 알았어. 뭔가 없어지는 거 궁금해가지고 볼라 했는데 실패! 뭔가 재밌는 그런 결과를 기대를 했는데. 아이고, 이것도 왜 이렇게 아파? 떼는 거. 아파. 네.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저의 그냥 뻘짓이었습니다. 그냥 쇼!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 갖고 싶은 분 연락주세요. 제가 그냥 드릴게요. 다음 넘어갈게요. 뭐야 이게? 아니 이게 뭐야. 그 다음 마지막 템인데요. 이거예요. 1,000원짜리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눈썹 그리는 거거든요.
1,000원이길래 뭐 어떤가 한번 사봤어요. 컬러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예요. 한번 써볼게요. 은은하고 내추럴한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듀얼 펜슬로 되어 있네요.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브라운이다. 약간 레드기가 도는 그레이 브라운인데 살짝 레드 브라운 컬러. 발리는 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컬러가 조금 레드기가 도네요. 다른 컬러를 샀었어야 했나? 그죠? 살짝 붉죠? 응. 컬러가 좀 붉네. 뭐 지속성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발리는 감은 괜찮은데 약간 컬러가 조금 그레이 브라운이 맞는지 약간 좀 붉은 레드 브라운 기가 나서 좀 약간 놀랍네요. 예. 뭐 1,000원인데 뭐 돈 날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. 또 이 컬러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손에 그렇게 많이 묻어나오지도 않네요, 생각보다. 괜찮네요. 알고 보니까 막 유성 매직 막 이런 거 아니겠지? 네,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리 공기가 텅텅 비었네요. 예.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다이소. 이 하울이 끝이 났습니다, 여러분. 정말 그래도 다이소의 장점은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꾸 이게 뭐가 오니?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칠게요, 여러분. 네,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콱 눌러주시고요. 인스타그램 팔로우 버튼도 콱 눌러주세요. 여러분 그럼 복 받으실 겁니다.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언제나 우리 곁엔 다이소.